채경아,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제곱 마이너스 1 dx 돼 있지? 마이너스 2에서 2로 돼 있는데 보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절대값이었지. 그래서 얘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는 그래프지.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 의미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. x하고 y 그래프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바로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.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인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이 접분은 의미가 면적이지. 얘기했으면 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요 면적이야 여기.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제가 보면 이거를 여기서 면적 구하고 그다음 여기서 면적 구하고 여기서 면적 구하면 얼핏 생각해보면 세 군데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 그래프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야. 요거에 dx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는 이 위로 꺾은 거니까 얘는 1-x 제곱이거든. 그래서 얘는 1-x 제곱 그래프를 dx 한 거고 여기서 1부터 2까지는 x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지. 이렇게 계산하면 이 면적이 되는데 책을 잘 봐. 보면 요래 절대값 했을 때 대칭이지. 모양이 정확히 대칭이야. 대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0에서 1까지 요 면적, 1에서 2까지 요 면적,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얘는 이제 뒤집어진 거니까 1-x 제곱에 dx고 1에서 2까지 플러스 1에서 2까지 x 제곱 마이너스 1에 dx의 전체의 두 배 한 것이 사실 요거 같은 거야. 같은데 얘는 틀 봐. x 되는데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건데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두 배에 1-x 제곱 요 돼 있는 거는 적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x 3성이 1-x 제곱의 적분인데 이게 0에서 1이지. 0에서 1이고 더한 x 제곱 마이너스 1은 3분의 x 3성 마이너스 x가 얘가 1에서 2가 했는데 전체 얘가 두 배 준 거지. 두 배 줬으니까 얘는 지금 두 배에 얘는 1을 넣으면 1-3분의 1이고 그다음 0을 넣으면 0이니까 그냥 1-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2로 하고 여기서 3분의 2를 넣은 거 2 사이 8 마이너스 1을 넣은 거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1 각각 2와 1을 대입을 한 거지. 그럼 요거는 두 배에 요거는 3분의 2이고 더하기 두 배에 얘는 3분의 7 7 빼기 1이지 1이니까 그 얘는 3분의 4 2를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을 빼면 3분의 4인데 4이 8이지. 그래서 얘는 3분의 12가 되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면적은 3분의 하면 면적이 4가 되지. 결국 이 답은 이거를 다 계산해봐도 얘는 4가 될 거야. 4가 되는데 한번 해봐도 돼. 그래 요거는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고 마이너스 2에서 2 대칭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에서 2에 x 제곱 마이너스 1에 dx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대칭이면 얘를 두 배에 0에서 2까지
x 제곱 마이너스 1의 dx가 되는 거야. 요거는 이제 0과 1 사이에 하고 1과 2 사이에 구간 나눠서 하면 되겠지. 그래서 요거는 항상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면 돼.